뭐야? 오우 쉣. 뭐야? 지저스. 차라리 화제를 찍어서 얘로 불내는 게 더 나을 거야. 아, 근데 이거 방향을 못 찍네. 수리반도 적은데. 이거 부포 플랫폼으로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11.5km. 빡대, 빡대 쪽. 전함들도 만만한 애들밖에 없고. 하필 우리 팀 전함이 오딘이네. 과제율 36%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딘으로 아까 고통받았잖아. 헬티가 두 대나 몰려있네. 여기 탈린도 있으니까 시야도 뭐 안 딸 것 같고. 그러니까 33초 너무 길어. 31초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렇다 치는데, 뭐 체력도 높고 장갑도 높으니까, 장갑도 좋으니까, 프전에 비하면. 근데 33초는 조금 그러네. 얘네들이 일부러 요즘 내는 골식, 적당히 밸런싱 해서 내는 것 같아. 아키즈키 대공 키고 다니네. 얘 대손 집탄 아니야. 그냥 프전 집탄이야. 대수는 걔 샹파뉴가 대수냐. 샹파뉴 28초인가 그럴걸? 근데 걔는 뭐 6인치, 아 16인치 6개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모나크가 25초인가 그렇잖아. 거의 10초가량 차이가 나네. 시그마 1.9였으면 납득했겠지, 사람들이. 그나마. 예스. 그쵸. 지금 6인치 포각 되게 안 좋죠? 이 정도인데도 안 써. 근데 맞춰도 딜 안 들어가지 않나? 스카비치한테. 그러니까 포문은 진짜 많아. 확실히. 아, 스카 장갑이 아니라 이 100mm가 17mm인가 16까지밖에 못 들어서. 야마톤 장거리 하는 게 좋죠. 일단 집탄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뒤로 가진 말고 그냥 한 15, 16? 그 정도? 어, 제 오래 맞겠다. 좀만 더 들어가면 돼.
출발. 얘네도 포각이 좀 별로네. 이 후방 부포들 하나 하나 끝까지 꿀빨려 하는 거 봐. 봐봐, 배를 다 까야 들어가. 쉣. 뭐야? 지저스. 왓더 퍽. 아, 카게로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일불 불 끄겠지? 카게로 연막일까 차발일까?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 차발 끼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아, 그리고 이 100mm 부포 내구도가 좀 별로예요. 되게 잘 터져. 지금도 하나 날아간 것 같은데. 가운데 거 터졌네. 어? 근데 확실히 부포가 일단 많이 쏘니까 되게 재밌다. 네. 못 맞추면 포문이라도 많아야 돼. 지금 풀부포 못 잡나? 아, 귀파드인데? 아니면 장전이라도 못해도 31? 줬으면 되는데 너무 낮다 지금. 아니 너무 느리다. 오, 쉣. What the f- 야, 부포 셋인데 아까보다 더 잘 넣었는데 딜을? 마지막 탄은 역시 시타겠지? 어? 포탄 났어. 포탄 맞아서. 우리 항모 어딨어? 왜 항구가 있어? 왜? Why? 왜지? 어, 으씨.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니, 그 전에 왜 죽었어요? 여기 있었네? 안 쏘나? 야, 이 각도를 안 쏴? 지저스. 아, 모나크가 아니라 마카로프였구나. 왠지. 얘들아 빨리 잡아. 뭐지?
예탄 다 어디 갔지? 나이스. 야, 이걸 들어갈까? 후진으로 빠질까? 후진으로 빠지자. 얘네 올것 같은데. 지금 여기 부포도 아마 빵빵한 쪽이야. 맞네. 후진. 업을 봐. 미쳤어. 근데 장거리를 뚫고 들어오면 이제 난 대처가 안 돼. 일단 많이 쏘니까 좋다.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안 돼, 들감 안 돼. 들가면 죽어. 와, 되게 잘 박네. 아, 쟤. 내 장갑 뚫는데? 나도 뚫네. 빠이! 아, 이것이 플랑드르. 벤스는 원래 이렇게 못생겼어요? 걔가? 원래 저렇게 오징어 잡이배야? 내 기억보다 더 못생겼네? 플랑드르 나쁘지 않은 배예요. 장전 빼면 난뭐 부족했던 거 없는 것 같아. 네, 주포의 먼 특징은 따로 없어요. 저거랑 벤슨 잡으면. 플랑드르 팁은 뭐 다른 프랑스 전함이랑 비슷해요. 플레이 스타일도 거의 비슷하고. 엠브가 없긴 한데 일단 기본 최대 속력이 제일 빨라요. 33.5노트 깃발 끼면 35노트.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배예요. OP는 아니고. 아, 대공은 장거리만 0T급이야. 근거리, 중거리는 6, 7티어급. 어? 다 피하네. 근데 레닌 내려가도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15인치라서 한계는 있어요. 이거는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 장거리 집탄만 어느 정도 제어할 줄 알면, 아, 장거리 집탄이래. 장거리 에임만 어느 정도 할줄 알면은 차라리 엘러베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집탄 봐라. 야, 근데 포 날아가는 거 보면 일단 기쁘다. 일단 많이 쏘니까 좋네. 얘 언제 터졌지? 이거? 얘도 터진 것 같은데? 아닌가? 500발. 어, 1등. 아마 그 아까 바로 쏜게 부포가 이미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 2초 딜레이가 포 돌리는 시간이라 그래. 야, 부포 100발 박았는데 7000? 대충 어떤 느낌인 줄은 아시겠죠?